자, 뭐 실시간 들어도 별로 실시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뭘 배우셨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요. 뭐 일단 X모델이 어떤 건지 소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뭐 X모델 그리고 글리스터 환경에 좀 익숙해져 봤고, 그리고 X모델에 제공하는 프리미티브 중에 펑션 프리미티브 좀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신호를 생성하는 스티뮬러스 프리미티브도 좀 쓰셨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시다 보면서 지금 주로 주기적인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도메인 트랜슬레이터 썼나? 조금 애매하네요. 예, 아직 안쓴것 같아요.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프리미티브, 로직 게이트 프리미티브 써봤는데요. 뭐 이제 프리미티 연습은 좀된것 같고, 이제부터는 DC-DC 컨버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중간중간에 추가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뭘할 거냐면 DC-DC 컨버터, 특히 스위칭 인덕터 컨버터, 대표적인 뭐 버크 컨버터, 부스 컨버터, 버크 부스 컨버터가 어떤 회로이고 어떤 원리에 동작하는지 알아보고요. 이런 회로들은 주로 하나의 전압을 다른 전압으로 변환한 회로인데, 정확한 전압을 만들어내는 걸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장하려면 그 전압을 모니터하면서 맞나 틀리나, 그리고 그에 따라 조절하는 피드백 룹이 필요한데, 그런 컨트롤러들도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X 모델로 모델링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델링도 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프리미티브도 배워보고, 그 모델을 확인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돌리기 위해서 테스트벤치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스키매틱 뷰, 그러니까 스키매틱에 직접 테스트벤치를 그리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DC-DC 레귤레이터, 사실 뭐 DC-DC 컨버터, DC-DC 레귤레이터, 그냥 버크 컨버터 뭐 이런 말들이 좀 혼용돼서 쓰이는데요. 적어도 이 강좌에서는 그냥 컨버터하고 레귤레이터하고는 좀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귤레이터 그러면은 어떤 출력, 지금 뭐이 경우에는 전압인데요. 그 전압이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하고 정확하게 맞는지 모니터를 하면서, 틀리면 그에 맞는 상황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피드백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요. 일반적인 피드백 시스템과 같이 DC-DC 레귤레이터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출력 전압을 만들어내는 그 프로듀서, 뭔가를 만드는 프로듀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회로 자체가 DC-DC 컨버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출력된 전압이 원하는 전압인지 레퍼런스랑 비교해서 그 차이를 확인하는 센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에러가 0이면 뭐 상관없는데, 0이 아니고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면 그에 따라서 이 컨버터로 들어가는, 프로듀스로 들어가는 인풋을 적절하게 바꿔주는 컨트롤러. 모든 피드백 시스템은 요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PLL이다, 그러면 클락을 만들어내는 VCO가 프로듀스고요. 그 위상차를 판단하는 페이즈 디텍터가 센서고, 중간에 있는 건 컨트롤러, 뭐 필터. 그래서 그런 세 요소가 있는데, DC-DC 레귤레이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DC-DC 컨버터, 뭐 레귤레이터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 사실은. 그래서 몇 가지 방법으로만 좀 단순하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전압을 변환하는 방법들에 따라서 크게는 버크 부스트가 있는데요. 이것도 기본 토폴로지고, 무슨 척이니 뭐 세픽이니 뭐 사람들이 이 스위치와 인덕터의 조합을 막 해서 만들어 본 것도 있어요. 뭐 수십 가지 되는데, 뭐 제일 많이 쓴건이세 가지. 그 다음에 요세 가지는 사실은 인덕터를 스위칭하면서 전압을 변환하는 회로고요. 캐패시터를 스위칭하는 회로도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직접 회로에서는 인덕터를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스위치 캐패시터가 아직은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요즘 이 인덕터를 사용한 것들이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칩 안에서도 이런 스위칭 인덕터를 쓰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구성할 때 내가 에러를, 전압의 에러를 보느냐, 전류의 에러를 보느냐에 따라서 뭐 볼티지 모드, 커런트 모드, 레귤레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컨트롤러의 종류에 따라서도 뭐 Pulse Width Modulation Control, PWM Control, Pulse Frequency Modulation Control, 뭐 Hysteretic Control 뭐 이런 뭐 아주 대표적인 것만 세 가지 있고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울 거는 요 세 가지 Buck Boost 그 다음에 Voltage Mode 그 다음에 PWM과 PFM을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Buck Converter부터 시작할게요. 자, 버크 컨버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라고 하면 이와 같은 스위치 두 개하고 L 인덕터와 캐패시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버크 컨버터가 한 일은 뭐냐면요, 입력 전압을 그거보다 낮은 전압으로 변환을 시켜줘요. 그리고 동작 원리는 일반 사람에게 설명하기 제일 쉬운 동작 원리는 뭐냐면요, 요 전압이 Vin, 입력 전압 또는 0 사이에서 스위칭이 돼요. Vin 또는 0. 그리고 그 스위칭되는 듀티 사이클이 바뀔 수 있어요. 네. 일정한 주파수를 스위칭하는데 듀티 사이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그려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안 되네요. 네, 네,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형은 어떤 뭐 일종의 클락 파형 같이 나오는데 이 인덕터 캐패스터의 역할은 뭐냐면 로우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파형의 평균 값을 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버크 컨버터가 쓰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필터가 사실 전체 회로를 봐도 저항이 안 보이죠. 모든 게 다 이상적이라면. 그래서 모든 게 이상적이라면 입력 전압을 출력 전압 변환하는데 효율이 100%예요. 실제로도 거의 95%, 97% 이런 굉장히 높은 효율로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출력 전압은 제가 여기 있는 전압의 평균값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입력 전압 곱하기 듀티 사이클로 정해지는 전압이 출력으로 나간다. 여기서 말하는 듀티 사이클은 전체 스위칭 주기분의 온 타임이 되겠죠. 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요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제가 조금 다르게 그려서 좀 영역을 표시해봤는데 이 앞에 있는 스위치 두 개는 일종의 셀렉터예요. 이 중간 노드에 있는 전압이 V1일 거냐, 0일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요 출력으로 내보내는 볼트 셀렉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필터. 예. 뭐, 인덕터 저항, 캐패시터 저항으로 구성된 로우패스 필터고요. 이거의 전달 함수는 뭐 다 하실 줄 아니까 그냥 바로 답을 드리면 뭐와 같은 2차 함수 꼴이 나옵니다. 네. 2차 필터.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제가 동작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X 모델의 프리미티브 중에 펑션 프리미티브를 사용해서 버크 컨버터를 한번 구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앞에는 셀렉터라고 했으니까 셀렉트 프리미티브 쓰면 되고요. 여기는 필터. 네, 쓰면 되는데 네, 쓰면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시면 되냐면 여기 DC-DC 컨버터라고 하는 컨브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보시면 buck_functional.func라고 하는 스키매틱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게이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스위치를 제어하는 시로게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in 또는 ground 0을 선택하는 셀렉트를 하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터를 넣으시면 되고 요걸 다 만드시면 저희가 테스트 벤치를 만들어 놨어요. tbbug이라고 하는 테스트 벤치가 있는데요. 네, 얘는 뭘 하냐면 이건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듀티 사이클이 0.5인 그리고 주파수가 1메가인 듀티 사이클
그러니까 그 게이트 스위치 시그널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버크 펑크만 잘 모델을 하시면 입력 전압 5V가 2.5V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좀더 힌트를 드릴까요? 뭐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에 부분은 셀렉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셀렉트 프리미티브는 이 제어하는 신호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V인을 출력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0이라고 그랬는데요. 0을 표현하는 방법은 X 모델에서는 ground라고 있습니다. 네. ground를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네. 필터를 달면 되는데 예, 필터를 달면 되는데 이 필터에 폴 제로 값을 줘야겠죠. 이 폴 제로 값은 어디서 오냐면 그 바로 전 슬라이드에 요거 여기서 폴 이 부분은 뭐 두 개의 폴이 있고 제로는 없는 그런 함수 그런 필터인데 지금 인덕터 값, 캐패시터 값, 스위치의 온 리지스턴스 값, 그 다음에 로드 저항값 다 줬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사실 지금 계산하라고 하고 싶진 않고 답을 줄게요. 예, 폴이 컴플렉스 폴이 나오고요. 두 개가 두 개가 그 컨주게 페어고 뭐 이런 주파수를 갔을 때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이긴 한데 그리고 게인은 거의 뭐 1에 가깝습니다. 0.999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필터에 집어넣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저희의 필터 프리미티브는 임의의 수를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를 가진 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필터나 다 돼요. 뭐 폴도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 제로도 숫자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폴값 제로값이 복선수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파라메터를 줄 때는 첫 번째 폴의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 두 번째 폴의 실수부 허수부 뭐 제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제로가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의 0만 집어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얘기를 하면 저 위에 있는 걸 표현한다 그러면 첫 번째 폴의 실수부인 뭐 7960 그 다음에 허수부 실수부 허수부 이렇게 주면 되고요. 이 필터는 제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주면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0,0을 주는데요. 0,0을 주면 진짜 0Hz에 있는 제로를 넣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다른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네, 0을 하나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랑 같이 그냥 해보셔도 되는데 여기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필터를 선택한 다음에 Q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파라메터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DC 게인은 0.999 폴은 7960.4 4599.0 7960.4 마이너스 4599.0 예. 뭐 제로는 0 그대로니까 놔두면 되고요. 뭐 참고로 그 앞에 다운표가 하나 있고 이렇게 중괄호가 있잖아요. 요거는 시스템 밸류 문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리얼 값에 어레이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칠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숫자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그냥 넣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 글리스터가 알아서 그냥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예. 네. 뭐 이렇게 하면 됐어요. 자, 이게 됐으면 꼭 세이브, 체크앤세이브를 하시고요.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테스트 벤치로 가서 뭐 일단은 모델이 제대로 나오는지 넷리스팅을 해보기로 하죠. 네, 그래서 넷리스트 버튼을 누르고 제가 이거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려면 디스플레이 X 모델 넷리스트 메뉴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뭐 지금 두 개의 파일이 열렸는데요. 첫 번째 거는 지금 만들었던 그 functional primitive 이루어진 버컨버터, 그래서 셀렉터와 필터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보시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포트를 보면은 어떤 신호, 예를 들면 Vin하고 Vout은 X리얼로 선언이 됐고요.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X빛으로 선언됐어요. 디지털로 선언이 됐어요. 네, 그래서 글리스터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호가 어떤 프리미티브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신호인지 아날로그 신호인지를 자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에 맞는 선언을 해주는 게 사실 글리스터가 해주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테스트 벤치는 예상한 대로 입력 전화, 우리 버컨버터, 그 다음에 듀티 사이클 0.5짜리의 스위칭 펄스 만들어내는 프리미티브들, 이런 것들이 네. 뭐 잘 나왔고요. 뭐 역시 신호에 따라서 그에 맞는 타입들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파양을 다 저장해라. 뭐 그런 게 나왔죠. 덤프 프리미티브 때문에 나왔습니다. 뭐 이제는 바로 실행이 되겠습니다. 네. 끝났고요. 뭐 확인해 볼까요? 제가 도는지. 입력 전압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출력 전압 게이트 뭐라? 너무 조금 돌린 것 같네요. 시뮬레이션 시간을 바꾸려면 요 세 번째 아이콘 이거 누르면 이런 X모델 테스트벤치 에디터가 나오고요. 여기서 생각에 적어도 200마이크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00나노밖에 안 돼 있었는데. 네. 그러면 뭐 출력 전압이 처음에는 0이다가 스위칭을 일정하게 하니까 2.5 근처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변환이 되는구나 볼 텐데요. 이게 거의 일정한 파형처럼 보이지만 한번 줌인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파형처럼 이렇게 사실은 출렁출렁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V-in과 0 사이를 계속 스위칭하고 있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이런 출렁거리가 남아있습니다. 요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볼티지 리플이라고 그래요. 볼티지 리플. 전압의 리플이라고 그래서 그 전압의 출렁거림. 그래서 뭐 이게 얼마나 작게 출렁거리느냐가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여기 나 보인 김에 또 이벤트 마크를 보면 예 스위칭 할 때마다 한 번씩만 지금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200마이크 돌렸는데 거의 뭐 시간에 0초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버커를 좀 다르게 모델링 해볼게요. 이번에는 원래 버커 버터가 스위치랑 인덕터 캐패스터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서킷 프리미티브 사용해서 있는 그대로 스위치 프리미티브 사용해서 인덕터는 인덕터, 캐패스터는 캐패스터, 저항은 레지스터 이를 사용해서 한번 모델을 해보고요. 하시고 나면 테스트 벤치는 똑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썼던 거에다가 버컨부터 부분, 그러니까 테스트 벤치에서 지금 테스트가 되고 있는 모듈을 DUT라 그래요, DUT. 그래서 DUT이란 말 많이 쓸 텐데, 그 DUT 부분만 새로 만든 요 버 CKT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버, 예, 요거 버 언더스코어 CKT 열어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뭐 그리기 연습 같기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긴 합니다. 예. 뭐 저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위치가 두 개가 필요한데. 네, 스위치 온 저항은 15 이미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는 이렇게 놓을 텐데 재밌는 거는 두 번째 스위치는 이 게이트라는 신호가 0일 때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위치를 그대로 쓴다면 앞에 인버터를 달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스위치 하나만 쓰는 쉬운 방법은 이 저항값을 거꾸로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저항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컨트롤 신호가 0일 때의 저항값, 1일 때의 저항값 이러거든요. 0일 때의 저항값이 무한대라고 하는 오픈이라는 뜻이고, 1일 때의 저항값이 15옴이라고 하는 거면 뭐 15옴의 저항으로 이제 쇼트가 됐다는 건데 요거를 바꿔주면 그러면 컨트롤 신호가 0일 때 오히려 켜지는 스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가지 간단한 게 뭐냐면 똑같은 게이트 신호를 두 스위치에다 그냥 연결해 버리면 돼요. 이거 예. 좀 이상한데 이거 그냥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안 되네. 하고 그라운드가 필요하죠. 그라운드 연결하고 인덕터 값은 10 마이크로. 캐패시터 값은 30 마이크로. 그다음에 로드 저항 1옴. 네. 실수한 거 없는 것 같죠? 자, 이게 됐으면
아까 썼던 테스트 벤치가 TV 버그였어요. 네. 여기서 이 버커 모드 부분이 아까는 버그 언더스코어 펑크였는데요. 얘를 지우셔도 되지만 그냥 Q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셀 이름을 바꿔주면 사실 인풋 아웃풋 포트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대체가 됩니다. 아니면 뭐 지우시고 다시 넣어도 되고요. 네. 다된것 같고, 뭐, 이거를, 사실은 바로 실행해도 넷리스팅이 되면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꼭 넷리스팅하고 실행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실행해버리면 아직 넷리스팅이 안 됐, 그러니까 바뀌었는데 넷리스팅이 안 됐으면 그 리스터가 넷리스팅을 사실 실행합니다. 예, 네, 끝났고. 또 보면. 예?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랑 똑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요. 아, 로드 저항이 1K네요, 1K. 네, 뭐한 가지 혹시 궁금하실까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마이크로나 킬로나 이런 단위 스케일하는 단위죠. 그거를 넣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 시스템 벨로그는 이런 걸못 알아듣는데요. 그리스터가 이런 게 있으면 적절히 실수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요거를 넷리스트를 보시면 여기 파라메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뭐, 30 마이크로가 32 마이너스 5, 뭐, 10 마이크로가 12 마이너스 5 변환이 들어갔죠. 예. 자, 이제는 제대로 됐겠죠. 예? 더 이상 안 해? 뭔가 잘못됐나 봅니다. 그러면 답을 보도록 하죠. 솔루션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돼. 아, 온 저항을 1옵인데 0.01이라고 적군요, 내가. 네. 네, 파라미터를 값을 잘못 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반복한 이유는 아까 펑션 프리미티브 만든 모델하고 사실 완전 똑같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속도 차이도 없어야 돼요. 왜냐면 정말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반복을 했고요. 뭐 세틀되는 모양 보셨고, 뭐 자세히 보면은 출렁출렁 거리고 출렁거리는 한 주기마다 이벤트가 두 개씩 찍히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동작을 하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펑션 프리미티브로 모델한 거 그대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X 모델은 이렇게 서킷 프리미티브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사이 연결관계를 보고 그 하나의 덩어리를 찾아내요. 그 다음에 그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에 들어가는 입력 신호, 출력 신호가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전달 함수들을 다 계산해냅니다. 그러고 나면 이 덩어리는 필터가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필터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요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 필터, 그 다음에 요 스위치가 연결됐을 때 필터, 그 도어 두 개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뭐 그 다음에 하나의 작은 기능인데 하나 기능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가끔은 지금 뭐 인덕터 값, 캐패시터 값, 온저항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숫자로 그냥 넣었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모델은 그냥 놔두고 이 파라미터 값을 외부에서 그냥 파라미터로 그렇게 바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번 뭐 바꿀 때마다 들어가서 숫자 바꾸고 이러면 뭐 저천식을 실수할 경우도 많고 번거로운 경우도 많고 그래서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글리스터 메뉴에 보면 두 번째 에딧 모델 파라미터라는 게 있고요. 이걸 열어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런 add, modify, delete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정의한 거는 넷리스팅을 해보면 이게 이제 베릴로그에서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베릴로그에서 쓰는 문법대로 파라미터가 그 모듈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컨버터에 대한 지금 다섯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인덕터 값, 캐패시터 값, 온저항, 로드저항, 그 다음에 요거는 출력전압의 초기값. 예, 그러니까 사실 캐패스터의 초기값이에요. 예, 그거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해 보고 여기 쓴 게 있잖아요. LC, R, ON, RL 이거를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모델에 있는 실제 모듈에다가는 요 LC 이런 것들을 값으로 주면 돼요. 같이 설명이 있나? 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다음 연습인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버 CKT 그려졌잖아요. 여기서 메뉴에 글리스터를 누른 다음에 Edit 모델 파라미터 두 번째 거 눌러도 되고요. 보시면 여기 똑같은 아이콘이 있죠. 이렇게 이걸 눌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창 같은 거. 여기서 지금 보면 파라미터 하나도 안 정의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빈 칸인데 새로운 파라미터 정의하고 싶은 Add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L, 그 다음에 타입은 지금 실수 값이니까 리얼을 쓰고요. 디폴트 값은 10 마이크로. 설명은 기왕이면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꼭 안 한다고 동작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면 요 설명이 나오는 모델에 포함이 돼요. 예쁜 코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 다음에 R on 다음에 RL 이니셜 값 initvout 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0 initial output voice. 네. 이렇게 됐으면 요 창은 닫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파라미터를 이 안에 써야겠죠. 그래서 온저항 1온 대신에 R온 이라고 쓰고요. 여기도 1 대신에 R온 인덕터 값 숫자 대신에 L, 캐패시터 값 대신에 C, 그 다음에 로드 저항 대신에 RL. 네. 이렇게 하시면요. 이거를 만약 넷리스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는 서두부에 파라메터들을 쭉 정의를 했고요. 베릴로그 신택스로. 옆에 제가 설명 넣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같이 나오죠.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파라메터들이 그 제가 이 모델 안에서 쓰고 있는 여러 인스턴스들의 파라메터로 전달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숫자를 남겨두면 여기 아무리 파라메터 정의해도 여기는 고정된 값이 들어가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뭐 시뮬레이션 한번 더 돌리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서 원래랑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는 뭐 좀 바꿔봐도 바꾸지 마세요. 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파라메터 정의하고 나면 편한 게 뭐냐면, 자, 요게 테스트 벤치였죠? 요게 이 버컨버터의 인스턴스였죠? 자, 요걸 선택한 다음에 Q를 눌러보세요. 그 프로퍼티 속성들 정의하는 프로퍼티. 그럼 여기 나타났죠. 지금 저희가 정의한 것들이, 아, 이 설명 꼭 넣어야겠네. 이 설명 안 넣으면 여기 그냥 파라메터 이름 그대로 나옵니다. RL, LC. 근데 이렇게 설명을 넣으면 이렇게 뭐 설명이 친절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인덕터 값이 달라지면 어떻게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버컨 버터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친구가 만든 거다 라고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친구 거를 건드리지 않고도, 그걸 수정하지 않고도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값을 해볼 수 있어요. 네, 파라메터는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바꿔볼까요? 지금 연습 문제도 바꾸라고 하는 게, 제가 이거 하나 안 했습니다. 지금 출력 전압의 초기값 INIT VOUT이라고 파라메터 정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넣지 않았어요. 어디다 넣으면 되냐면, 요 캐패시터의 파라메터에 보면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있는데, 저기 NaN이라고 있는 거는 NaN은 not a number라고 해서 정의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데, 아, 나는 꼭 이거를 내가 정한 값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특히 지금은 그냥 0, 0이라고 한다면 꼭 0에서 시작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파라메터 처리해서 INIT VOUT이라고 하는 파라메터 갖는 값으로 해라 라고 하면, 원하는 초기 조건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이 버컨 버터를 아까 지금까지 계속 다 0에서 시작하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뭐 5에서 시작하는 거, 5V. 네, 여기서 시작하면 2.5V로 내려가는지 한번 봅시다. 네. 내려가죠? 네. 5V에서 2.5V로 내려가는 동작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빨리 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뭐 따라잡는 시간 5분 드릴게요. 아, 문제를 보니까 그 로드 저항도 지금 1K인데 이걸 15V로 낮춰봐라. 네. 바꿔보세요. 15V로 낮춘다는 말은 뭐냐면요, 같은 전압 대비 로드 전류가 더 커진다는 얘기, 100배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버컨 버터가 큰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세이브하고 실행하고 끝나면 리프레시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자, 그 로드 저항을 파라메터 사용해서 1K가 아닌 15mm로 줄여놓은 다음에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출력 전압이 아까는 2.5V에 예쁘게 세트를 했는데 지금은 2.5V보다 낮은 약 2.27V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출력 전류가 커지면 뭐 좀 딸려요. 내려가요. 네, 이거는 아까 그 전달함수를 보면 저항이 좀 그 출력 전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컨 버터가 이 내는 전압이 보통은 인풋 전압 곱하기 듀티 사이클 결정되는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내가 정말 2.5V로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을 이용해서 레귤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일종의 레귤레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요거를 자, 지금 버컨버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을 했어요. 하나는 펑션 프리미티브로 모델링 했고 두 번째는 서킷 프리미티브로 모델링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건 뭐냐면 로드 저항에 따라서 출력 전압이 바뀔 수도 있다. 네, 버컨버터는 이쪽에 오픈룩 동작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룩 동작을 시키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로드 저항을요 버컨버터의 일부로 모델링 했어요. 됐죠? 근데 뭐 많은 경우에는 로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저항에 밖에다 달아서 표현하고 싶을 때가 사실 더 많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버컨버터 모델 중에서 하나는 저항을 여기다 달면 이게 모델의 동작에 반영이 되고요. 하나는 여기 달아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떤 게 어떤 건지 아실까요? 질문 이해하세요? 지금 내가 버컨버터를 만들었는데 이 버컨버터의 출력에다가 저항을 이렇게 추가로 달았을 때 이 저항의 영향이 나타나는 모델이 있고 안 나타나는 모델이 있어요. 뭐 답을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로 했던 서킷 프리미티브로 만든 버컨버터는 저항을 여기다 달면 이 저항까지 포함해서 내부에서 모델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 저항의 영향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 달았다 하면 병렬 연결이니까 저항이 낮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펑션 프리미티브는 제가 아침에 설명드린 게 뭐냐면 정보를 단방향으로만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필터의 출력은 이 앞에 있는 인풋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여기가 뭐 달았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냥 얘는 인풋이 정해주는 대로 출력을 내보내고 얘를 그냥 저항을 그냥 드라이브 해버려요. 네, 저항이 더 붙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로딩 이펙트예요. 그래서 로딩 이펙트가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출력 저항이 있는 그런 서킷 프리미티브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똑같은 동작을 하지만 뭐 이런 로딩 이펙트가 필요할 때는 서킷 프리미티브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버컨버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서킷 프리미티브로 모델링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거는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저희가 서킷 프리미티브 했기 때문에 각 브랜치에는 다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인덕터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로드에는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소스로부터는 어떤 전류를 끌어오는지 다 중요한 그런 그 신호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해보겠지만 효율을 재야 되거든요. 파워를 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재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X모델에 전류를 프로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프리미티브 부분은 커런트를 재는 iProb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전류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류를 재고 싶은 브랜치에다가 얘를 삽입을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출력 터미널을 통해서 이 브랜치에는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신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덤프하면은 그 파형 볼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인풋 V인을 드라이브하는 소스에 뭐 전류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삽입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로브를 삽입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 저항에 흐르는 커런트를 재고 싶다. 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를 재고 싶다. 를 하기 위해서 그냥 .i라고 하는 속성을 그냥 덤프를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뭐 지금 우리 말하는 서킷 프리미티브들 저항, 인덕터, 캐파시터, 뭐 볼티지 뭐 다 그런데 얘는 내부에
V라는 파라미터, V라는 신호도 있고요. I라는 신호도 있고요. P라는 신호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걔네들 뭘 갖냐면, 저항 같은 건 양날의 전압. 그 사이에 흐르는 전류. 이 저항이 소모하고 있는 파워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만 하면 되냐면, 이거 파형으로 기록해라. 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값으로는 전류 값까지는 프로브를 하고 있지, 덤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덤프 프리미티브의 변수 중에 그냥 신호 이름을 주면 걔가 덤프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인스턴스의 하이어라키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버그에 있는 RL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의 I 신호, 또 버그에 있는 L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인덕터 인스턴스의 I 신호, 이거를 이름을 그냥 나열해 주면 요 신호들이 추가로 덤프가 됩니다. 여기 지금 덤프를 하나 더 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얘는 그냥 디폴트 값으로 모든 전압파형들 덤프해라. 얘는 요 신호들 덤프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개를 놨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까지 그냥 다 설명해 버리면 아이 뭐 인스턴스별로 이름 적어서는 점 아이 이거 귀찮아 죽겠네.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방법 없어? 예,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옵션에다가 probe equal register.i 그러면 모든 저항이 있는 전류 값을 다 probe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 인덕터점은 잘렸는데 인덕터.i 그러면 모든 인덕터에 있는 전류 값을 다 probe합니다. 예. 뭐 장점이라면 쉬운 거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파형 파일의 사이즈가 커지겠죠. 안 보고 싶은 거에 다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연습 삼아서 요 사이 브랜치에다가 조금 벌리겠습니다. iProbe라고 하는 프리미티브를 사용할 거고요. 네, 사입하고 중간에 있는 와이어를 끌어야겠죠. 네, 이렇게 사입을 했고, 그 전류 값을 II, IIn 라고 이름을 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덤프를 이걸 그냥 카피해 버릴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한테, 뭐 두 번째 방법은 뭐였었냐면 지금 이 dot을 제가 지금 인스턴스 이름 버그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버그.rl.i 그러면 이 버그라고 인스턴스 속에 있는 rl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저항 그거의 i 값을 프로브해라. 이렇게 한 게 두 번째 방법이 되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 부분 말고 밑에다가 probe equal register.i 그러면 모든 저항의 전류를 프로브해라 이런 뜻이 되어있고 또 이어서 inductor.i 이러면 모든 인덕터의 전류를 프로브해라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할게요. 네. 자, 지금 워닝이 났는데 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혼자 떠있는 신호를 케이던스는 싫어해요. 그래서 얘를 워닝을 안 나게 하려면 아웃풋 포트 같은 거 하나 연결해 주면 됩니다. 네, 없어졌죠.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한번 넷리스트를 볼게요. 그러면 에? 아닌 것 같은데. 네. 보면, iProbe가 삽입이 됐죠. iProbe 삽입됐고, 그 다음에 덤프 구문이 두 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전부 다 덤프하는 거. 두 번째는 저항의 전류, 인덕터의 전류 덤프하는 거. 뭐 이렇게 하면 충돌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충돌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덤프
프리미티브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뭐 덤프 프리미티브는 기본적으로는 요 네 줄을 삽입하는데, 얘는 뭐냐면 덤프하고 싶은 파형의 파일을 이름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덤프하고 싶은 변수들, 신호들을 정의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면 기본적으로는 xmodel.jg라고 하는 파형을 생성하고요. 모든 이 구문이 들어간 모듈부터 하위에 있는 모든 신호들을 다 덤프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실 뭐 옵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JG라고 하는 거는 그 X모델의 그 이벤트 드리븐 신호, 그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신호, 그거에 따라서 저장하는 파형 포맷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 저희밖에 없으니까 저희만의 포맷이에요. 근데 지금 X웨이브를 보고서는 조금 불편하다, 이거 나 쓰던 웨이브폼 뷰하고 너무 다르다 이러신 분들은 이 파형 이름을 FSDB로 끝나는 확장자로 바꾸면 FSDB라는 포맷으로 바꿔요. 덤프를 해요. 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포맷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쓰시던 웨이브폼 뷰어들, 뭐 스파이스 익스플로러니 뭐 비바니 뭐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뭐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차이는 뭐냐면, 얘는 통상적인 파형이기 때문에 점들이 막 보일 거예요. 예, 얘를 쓰는 이유는 이벤트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덤프 파일은 뭐 파일의 이름 또는 형식을 정의하는 부분이고, 덤프 바는 뭐냐면 그 덤프를 할 신호의 범위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거나 아니면 다 하지 말고 현재 레벨만 해라. 뭐 특히 이 인스턴스의 현재 레벨만 해라. 그 레벨만 하고 더 내려가지 마라. 이런 거 정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덤프할 시간 구간을 정해주고 싶다, 그런 옵션도 있고. 더 있나요? 더 없네. 사실 더 많이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매뉴얼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뭐 프로브 한 다음에 저항에 있는 걸 다 해라, 저항에 있는 전류를 다 해라, 또는 뭐 파워를 다 해라, 그것도 이제 부가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지금 하신 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네요. 자, 그럼 거의 똑같은 시뮬레이션이었으니까 뭐 아웃풋 저람이야 똑같이 움직일 텐데, 지금 새로 보이는 게 IIN, 요게 이제 입력에서 들어오는 입력 소스에 들어온 전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의 전류, 저항의 전류, 로드 저항인가 보죠, 이게. 네. 다 겹쳐 보겠습니다. 네. 나올 텐데, 뭐 일단 출력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세트를 했을 때 보면요, 요거를 게이트 신호 같이 보면, 게이트 신호가 하이면 지금 인덕터가 인풋 소스로 연결되죠. 그래서 입력 전류하고 인덕터의 흐름 전류가 똑같아요. 네, 그리고 그 구간 동안 인덕터의 전류가 이렇게 차징이 돼요. 근데 게이트 신호가 오프가 되면 인덕터가 이제 입력 소스하고는 끊겨요. 더 이상 입력 소스에서는 전류가 안 받으니까 입력 전류는 딱 0으로 떨어지는데, 인덕터에는 에너지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류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한계가 있으니까 점점 떨어지죠. 예. 네. 그 다음에 다시 게이트가 하이가 되면 또 이제 다시 충전이 되고 방전되고, 예. 사실은 이게 버컨버터의 동작을 설명한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 버컨버터의 출력 저람은 언제 세팅 하냐면, 게이트 신호가 하일 때 요 충전하는 양, 올라가는 양, 그리고 게이트 신호가 로우일 때 방전되는 양, 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세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current balance equation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전력전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필터 이거는 벅 컨버터에 밖에 적용이 안 되고 부스트, 벅 부스트로 가면 설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케이.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이렇다는 거를 이제 알았는데 처음에 트랜지언트 보면 조금 재밌어요. 이 빨간 게 지금 인덕터 전류인데 마지막에는 양으로 가요. 그 말은 그 입력 소스에서 저항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처음 구간을 보면 거꾸로 흐르고 있어요. 지금 로드 쪽에서 입력 소스를 거꾸로 오고 있어요. 전류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말 된대. 지금 상황이 뭐냐면 출력 쪽에 에너지가 더 많아요. 전압이 더 높아. 내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전원보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에너지가 오히려 공급하는 쪽, 공급을 해야 되는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해야 되는 애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버 컨버터가 양방향으로 동작해요. 그래서 입력 전압을 뭐 스텝 다운해서 출력을 가기도 하지만 이쪽에 있는 거를 낮은 쪽에 있는 에너지를 자신을 원래 공급하는 쪽으로 끌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긴 뭐한데 마치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때는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쓰다가 멈추려고 한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에 얘를 거꾸로 동작시키면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배터리를 다시 꺼내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여기까지 봤는데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 예. 지금 이게 커런트라고 했죠. 인덕터에 흐르는 커런트. 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아까 전압도 줌인을 안 했는데 줌인 한참 해야 돼. 네, 전압도 출렁출렁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작은가가 중요한 파라미터가 된다고 했고 이름을 볼티지 리플이라고 했습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커런트 리플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버크 컨버터의 특성을 정의하는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특히 지금 보면 나중에 보겠네요. 지금 보면 인덕터의 전류가 항상 양쪽에 있잖아요. 이러면 오케이. 근데 나중에 효율 떨어지는 경우를 보면 얘가 이 파란색 선 로드 커런트 수준이 내려가면 음의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인덕터의 전류가 왔다 갔다 한 번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전류를 괜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중간에 저항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이제 고발 전력 소모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효율이 막 떨어져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커런트 리플도 중요한 파라미터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뭐 한 번 더 설명하면 전압이 출렁되는 정도, 전류가 충전되는 전류, 특히 인덕터 전류 두 개가 중요한 파라미터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유도해 보세요. 유도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해 보시냐면 지금 듀티 사이클에 따라서 좀 신기하게 변하잖아요. 2차 함수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냐면 듀티 사이클이 변화하면서 볼티지 리플 또는 커런트 리플을 재서 플랫하고 싶어. 네, 그걸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일단 이 조건에 대해서 이런 듀티 사이클에 대해서 전압 리플은 얼마구나, 전류 리플은 얼마구나 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measure primitive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습을 드릴 거는 일단 문제 드릴게요. 듀티 사이클을 0.1에서 0.9로 바꾸면서 전압 리플, 전류 리플을 재보세요. 와우. 오케이. 자, 일단 프리미티브 중에 아까 이부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measurement primitiv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주 목적이 뭐냐면 시뮬레이션 통해서 나온 파형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H스파이스를 익숙하신 분들은 거기에 dot measure라고 하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 그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렇게 실감은 못했겠지만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XDR 아까 설명한 이벤트 드리븐 파형 또는 XBIT 이 타입을 갖는데요. 이만은 출력을 낼 때 그 통상적인 타입인 리얼 타입을 내요. 왜냐? 이 값이 나오면 보통은 뭔가를 뭐 좀 추가 연산하고 싶거든요. 그냥 뭐 이게 크냐 작냐 뭐 이거의 평균 값은 얼마냐 뭐 등등등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간단한 코드를 여기서 추가한 다음에 원하는 게 아니면 에러 assertion check이라고 해요. 예. 그거를 쉽게 짤 수 있도록 리얼 값으로 냅니다. 뭐 예. 글리스터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글리스터는 알아서 타입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뭘 잴 수 있느냐 좀 말씀드리면 아니면 특정한 시점에서의 값, 그때의 미분 값, 뭐 이것도 미분 값이죠 사실. 예, 뭐 2,000이분, 3,000이분 등등등. 어떤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적분값, 픽투픽값, RMS 평균값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트리거 신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시점에서의 뭐 그냥 시간 언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트리거가 두 개 있다면 그 사이에 딜레이 그 다음에 트리거가 반복되어 일어난다면 그 주기 뭐 이런 것들을 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그냥 리스트를 쫙 말씀드리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뭐 요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활용하겠죠. 아, 이렇게 합시다. 볼티지 리프를 한다면 뭘 쓸까요? 여기서 볼티지 리프를 재고 싶다면 이 중에 뭘 쓰면 될까요? 예, 네, 픽투픽 그죠? 어떤 구간 동안에 픽투픽을 재겠죠. 네. 자, 제가 그 트리거로 말씀드렸는데요. 트리거는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파형의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 신호가 어떤 정해진 threshold 값을 지났느냐, 크로스했느냐, 뭐 라이징하는 방향으로 크로스했느냐, 폴링하는 방향으로 크로스했느냐, 뭐 이런 게 일어나면 그때마다 토그를 합니다. 이런 트리거 신호가 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measurement primitive들이 트리거 간의 어떤 딜레이나 시간차나 뭐 이런 걸 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뭐 트리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은 크로스 갈 때, 라이징 할 때, 폴링 할 때. 이거는 아날로그 신호에 해당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XB처럼 디지털 신호가 들어온다면, 뭐, 파지티브 에지냐, 네거티브 에지냐,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특별한 걸로는 그냥 정해진 시점에 그냥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요거는, 프리미티브, 매저먼 프리미티브를 조합을 해서 어떤 신호의 10% 지점에서 90% 지점까지의 라이즈 타임을 재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투 스텝이에요. 하나는 내가 지금 재고 싶은 시점, 뭐 10%를 지난 지점, 90% 지난 지점을 각각 트리거 라이즈라고 하는 프리미트 사용해서 트리거를 발생시키고요. 두 번째는 measurement delay라는 걸 이용해서 그 두 트리거 사이에 딜레이를 잽니다. 네, 지금 코드를 표현했는데 이 방식이 좋은 점은 뭐냐면 스키매틱에서는 요 두 개의 프리미티브 그리고 매점은 프리미티브 하나 그리고 그 일종의 코드스러운 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조카나 뭐 있으면 요즘에는 코딩들을 다 그림으로 하거든요. 혹시 뭐 네, 코드.org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런 거와 좀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네요. 자, 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 벤치를 만들 때 스키매틱 형태를 그렸어요. 네. 가끔은 그게 편해요. 근데 또 다 가끔은 테스트 벤치를 그냥 코드로 짜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테스트 벤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X 모델에서는 X 모델 테스트 벤치 뷰라는 걸 사용합니다. 네.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은 현재 셀만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리고 다른 것도 포함시켜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뭐 어떤 파일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포함시킬 수 있고요. 내가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때 실행되는 명령 그것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또 뭐 지금은 안 하겠지만 스파이스랑 코 시뮬레이션 하고 싶다 이것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 벤치 뷰는 그냥 스키매틱 그 자체예요. 근데 이 테스트 벤치 에디터 그냥 뭐 새로운 테스트 벤치 뷰를 만들고 싶다 그런 방법은 뭐냐면 먼저 저 아이콘을 눌러서 테스트 벤치 에디터라는 걸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그 새 테스트 벤치 뷰의 이름을 달라고 해요. 요 이름은 관행상 TB 또는 그러니까 TB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뷰를 선택하는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시작 안 하면 스키매틱 이름들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좀 제안을 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새로운 이름의 테스트 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현재 스키매틱을 디펜던트 셀 뷰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상위 테스트 벤치를 파일로 처음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뭐냐면 네가 새로운 테스트 벤치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테스트 벤치를 스키매틱이 아닌 다른 파일로 만들고 싶나 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요걸 만들어주는데요. 네. 이걸 그냥 같이 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요 테스트 벤치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배우기 위해서 저 테스트 벤치를 안 쓰겠습니다. 예. 왜냐면 내가 그냥 버컨버터 요거 하나 덩그러니 있다. 예. 그럼 테스트 벤치를 정의하고 싶은데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여기 세 번째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 벤치 에디터를 엽니다.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요 맨 처음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Create New Test Bench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뭐 이런 교재에 있는 대로 TB Measure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내가 만들기 전에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스키매틱 있을 때는요 요 첫 번째 탭밖에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 탭들은 지금 정확히 보이진 않는데 사실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네. 근데 테스트 벤치 뷰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다 활성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테스트 벤치에 포함되는 셀 뷰 또는 파일을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솔루션? 제가 지금 다른 라이브러리를 넣고 있는데 아무튼 이 현재 네, 다시 할게요. 솔루션 하고 있네. 그래서 TV 매저 그러면 여기 나온 거가 현재 스키매틱을 기본 셀뷰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뭐 더블 클릭하거나 그냥 에딧을 누르면 요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냥 뭐 거의 빈 파일이죠. 그래서 원하면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벤치를 코드로 작성할 수 있어요. 뭐 지금은 아무도 안 하고 싶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만들어 놓은 걸 카피해 올게요. 이 RIP에 있는 거를 원래는 아니다 이거 어디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어디 만들어졌냐면 여기 X모델 DC-DC 폴더에 시작했잖아요. 거기에 케이던스 밑에 예, 요 파일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얘를 지워버려도 돼요. 원래는 뭐 타이핑 하는 건데 진행을 하기 위해서 되겠죠. 네, 일단 지우고요. 새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Add file. 예. 이러면 고를 수 있어요. 예, 이미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으면 거기서 고를 수 있는데 뭘 고를 거냐면 요거 tbmeasure.sv 제가 만들어 놓은 파일. 예, 그 저게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오픈을 하면 추가가 됐죠. 요거 내용을 보려면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한 다음에 Edit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요 같은 코드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지금 글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읽는 방법만 말씀드리면요. 테스트벤치는 기본적으로는 입출력 신호가 없는 모듈이에요. 최상위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뭐 파라메터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내가 지금 이게 DUT가 필요하겠죠. 그걸 넣어놨고 그 다음에는 그 아까 테스트벤치 구성했던 것들 뭐 인풋 소스 듀티 사이클에 따라서 스위칭 펄스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걸 한 이유는 지금 요 measurement primitive를 코드로 넣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뭘 재고 있냐면 출력 결합의 평균값을 재고 있는데 지금 트리거를 두 개로 발생시켰죠. 하나는 150 마이크로 세컨드 지점, 하나는 199 마이크로 세컨드 지점.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measure average primitive는 뭘 하고 있냐면 이 두 시점 사이에 trig from과 trig to 사이에 v out이라고 하는 신호에 average 값을 재서 출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여기까지 안 따라 하셨다면 할 게 뭐냐면 v out의 peak to peak 값, i in이 어디 나오고 있을 텐데, i in 안 나오고 있나요?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니까 인덕터를 그냥 .i 하면 돼요. dut.li.ui 요 신호의 peak to peak 값을 정의해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그 값을 그냥 출력하는 거야. 텍스트로. 예. 그러니까 지금 숙제 낸 거야, 지금. 문제 낸 건데 뭐냐면 변수를 몇 개, 두 개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할게요. 변수를 VPP IPP 추가하고 여기다가 프리미티브 두 개 더 넣어서 마지막에 출력이 될 때 Vout peak to peak Iin peak to peak 값도 출력되도록 해보세요.
사실 굳이 코드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뭐 코드 연습을 한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요 프리미티브 다 심볼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peak to peak 값을 내려면 measurement, measure, peak to peak, pp를 쓰면 되겠고요. instance 이름 주시고 출력은 지금 vpp라고 이름 줬죠. 그 다음에 재고 싶은 건 vout.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peak to peak인데 출력 이름은 IPP고요. 입력은 저 인덕터의 전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세이브 하시고요. 뭔가 틀렸네. 네, 변수 이름이 다 틀렸네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냐면 일단은 네,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지금 같이 한 것 중에 저희가 좀 실수 확인을 좀 안 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려서 그렇구나 지금. 그 그리면서 인스턴스 이름을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L0, I0가 됐거든요. 그게 원래 있던 코드랑 달라서 L이 인스턴스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여기도 인스턴스 이름을 썼기 때문에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했더니 여기 돌고선은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NA는 못 쟀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 트리거가 일어나야 그때 그 구간에서 재는데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냐면 제가 테스트 벤치 에이터에서 아까 이 시뮬레이션 타임이 뭘로 되어 있었냐면 100나노 세컨드로 되어 있었어요. 너무 짧아서. 예. 네. 그래서 그걸 200마이크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디폴트로 나와도 되는데, NC-Verilog. 그거 이제 돌리면, 예. 네. 이제는 뭐가 나오죠? 2.2727, 뭐, 0.5 듀티 사이클에서 출력 평균은 1.27, 뭐, peak to peak 값, 인덕터의, 커런트의 peak to peak 값. 네. 조금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요 연습 문제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그죠? 정신 없죠? 나도 정신 없어.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도움 필요하세요? 도움? 네.
자, 지금 한 건 뭐냐면, 네, 조금 시간 드릴게요. 한 3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뭘 했냐면, 듀티 사이클 하나의 값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측정치를 쟀어요.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듀티 사이클을 바꿔가면서 하고 싶어요. 아하. 요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테스트 벤치 에디터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탭, 시뮬레이션 탭을 보면 맨 마지막 중에 엑스트라 옵션을 정의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시 대시 스윕이라고 하는 옵션 하나 추가하면 그 베릴로그 그 모델에 정의되어 있는 파라메터들 중에 하나를 어떤 범위 안에서 스윕을 하면서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파라메터 값을 어떤 시작값, 끝값 사이에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주는 거예요. 개념상 간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주면 되냐면 대시 대시 스윕이라고 주고 파라메터 이름,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바꾸고 싶은 값이 파라메터로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에 파라메터 이름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어떻게 바꿀지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 표현한 방법은 여기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0, 콜론 10 그러면 0부터 10까지의 정수를 수입을 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내가 난 0.5 간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콜론 하나 더 주고 그 스텝 사이즈로 주면 됩니다. 0.5. 네. 근데 가끔 여기까지는 다 이제 일정한 스텝으로 수입을 하는 건데 가끔은 로그 스케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DEC 이게 뭘 뜻하냐면 데케이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DEC 콜론 10 콜론 10K 콜론 1기가 뭐 이러면 10K부터 1기가까지 10배 그러니까 데케이드당 10포인트씩 혹시 스파이스에서 뭐 AC 어널리시스 하면은 이런 구문 쓰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파수 구간에 데케이드당 그러니까 10배 간격 동안에 10포인트씩 네. 비슷한 걸로 옥타브가 있는데 이거는 2배 간격 동안에 뭐 10포인트씩 네. 둘 다 이제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아까 본 테스트 벤치를 보시면요. 예, 네, 뭐, 보시면요. 제가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만들어 놨어요. 맨 위에다가. 그리고 그 듀티 사이클에 따라서 그 버크 컨버터에 구동되는 스위칭 펄스의 듀티 사이클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 벤치 이름 .듀티 사이클. 이게 이제 그 파라미터의 풀 하이어아키컬 이름인데, 그거를 0.1부터 0.9까지 0.1 간격으로 스윕해라. 요것만 삽입하면 지금 말씀드린 시뮬레이션들이 다 반복이 됩니다. 해볼까요? 네. 자, 여기다가 대시 대시 스윕 TB 매저 듀티 사이클 이퀄 0.1부터 0.9까지 0.1 간격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정의해 놨고요. TB 매저 밑에. 그래서 TB 매저 .듀티 사이클인 거고 그 듀티 사이클이 여기 쓰이고 있어요. 여기도 쓰이고 있고 어디 쓰이고 있지? 여기 듀티 사이클 정하는 부분.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보면은 지금 수입 1, 2, 3, 4, 5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시뮬레이션을 지금 듀티 사이클 값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오는데요. 수입을 할 때는 이 앞에서 같은 그런 로그가 그냥 바로 표시되지 않고 그냥 따로 저장이 되는데, 얘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그 시뮬레이션 폴더가 지금 xmodel.sim이거든요. 현재 그 KDOS 디렉토리 밑에. 그리고 지금 실행하는 데가 라이브러리 이름, 셀 이름, 그 다음에 테스트 벤치 뷰 이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밑에 보면 sweep.run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sweep 1부터 9까지 다 있고, 각각 안에 보면 결과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씩 보면서 xmodel.log 보면서 0.1일 때는 뭐 아웃풋 전압이 이거고, 뭐 픽 볼티지 리플은 이거고, 커런 리플은 이거구나. 또 뭐 0.2일 때는 뭐 또 이렇게 바뀌는구나 를 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귀찮죠? 예, 뭔가 저값 딱딱 모아가지고 쫙 플러스 했으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은 조금 보호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연습을 시켜드리지 않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X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X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아까 아침에 이번 시간 설명한 것 같은데 X모델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요거 X모델한테 입력 파일도 주고 뭐 시뮬레이션 시간 타임 주고 뭐 시뮬레이터는 VCS 쓸 건지 NC밸류 건지 주고 그러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밸류로 돌리면서 X모델이랑 같이 연동하면서 돌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저 명령을 여러분들이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수입까지 됐는데 수입만 하지 말고 각각 수입할 때마다 내가 보고 싶은 결과값 모아가지고 다 끝나면 플라테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 기능을 좀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목록이 뭐냐면 그걸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짜는 건데 이건 고급 기능이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혹시 오브젝트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고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는 클래스라고 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그 이전에 썼던 코드들을 재활용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짜놓은 게 X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지금 그 시뮬레이션 실행시키는 그 코드 걔를 이어받아서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걸 두 개를 추가하는데 하나는 포스트앰블, 그러니까 각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요거 하나 더 해라. 네, 포스트앰블에다 뭐 해야 하냐면 지금 결과 파열 읽어서
마지막에 그 에버리지 값 뭐였는지 좀 알려달라. 예, 그리고 아까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VPP, IPP 그거 추가했죠. 그것도 마지막 값 보면은 이 시뮬레이션의 볼트리 리플 값, 커런 리플 값 나오겠죠. 그거를 재서 기록해요.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추가하냐면 마지막에 끝나면 웨이폼 플롯 해라 하고 하면은 보통은 웨이폼 뭐 신호들을 표현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 요 모아놓던 거 얘를 그 파라메터 수입한 거 대비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 넣었어요. 예, 여기 있는 코드들은 뭐 X 모델이라서 특별한 코드는 아니고요. 파이썬의 매트랩처럼 그래프 그리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플랏해라, 뭐 레벨 세팅해라, 그리드를 보여라 등등 통상적인 걸 쓰게 되고요. 나머지는 뭐 X앱을 띄운 거예요. X앱을 띄워서 요거 보여줘.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면요. 내가 만약 이런 코드를 짰다 라고 하면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스크립트를 쓸 거니까 이 파일을 쓸 거니까 이 파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벤치 에디터에서 add 파일을 누르고 그 bug, measure bug 지금 제가 보여드린 파일이 measurebug.py였거든요. 그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때 쓰는 명령을 이 기본 명령인 X 모델 대신에 지금 넣었던 거 .y measurebug.py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지금 얘는 무슨 명령이냐면 요 버튼 눌렀을 때 실행되는 명령이에요. 플랫 웨이브 할 때. 그래서 요거 대신에 .measurebug.py 그 다음에 옵션 이름이 플랫 웨이브. 예, 이렇게 줍니다. 얘를 하는 건 뭐냐면 요걸 하면 아까 우리가 정의했던 그 함수 있잖아요. 플랫 만드는 그래프 그리는 함수. 그게 실행돼요. 예, 끝났어요. 그러면 요거를 뭐 어플라이 하고 넷리스트 하고 실행하면요 뭐 실행은 아까 똑같이 될 거고 뭐 출력되네 그죠? 이거 예. 예. 출력되고 이번엔 얘를 누르면 플랫 웨이폼을 누르면 그래프가 나와요. 네. 지금 듀티 사이클이 바뀌면서 그거에 비례해서 출력절하게 올라간다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빨리 드리긴 했지만 이해하셨으면 요거를 살짝 변경하면 얘는 지금 에버리지를 재고서는 출력을 했는데요. 얘를 가지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그 픽투픽 값, 그러니까 볼티지 리플 값, 그리고 커런트 리플 값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VAVG 대신에 VPP, IPP를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뭐 출력도 다 같이 대기하고 싶으면 VOUT PP라고 할게요. VPP라고 하자.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미 써진 신택스를 쭉 보시고 그대로 유형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 이렇게 하면은 각 시뮬레이션 돌릴 때마다 에버리지 전압만 기록해 놓는 게 아니라 픽투픽 볼티지 리플 값, 커런트 리플 값까지 같이 기록을 해두고요. 그 기록된 게 이제 한 줄로 출력되기까지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플랫을 출력 저것만 했는데, 그러니까 평균 전압만 했는데 이거를 카피해서 두 개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노가다 성이긴 하지만 잘 보이나 근데? 지금 이 앞에가 그 VABG를 플롯하는 예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반복한 다음에 VABG 대신에 VPP 그리고 IPP 를 추가하도록 놨고요. 맨 마지막에도 페이지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면 이제는 에버리지 값뿐만 아니라 뭐 픽픽픽 값, 그러니까 전압 리플 값, 전류 리플 값이 나오고요. 시뮬레이션이 끝나면 혹시 이 플롯 웨이폼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볼티지 리플, 커런트 리플 값들이 듀티 사이클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보면 이렇게 포물선이 나오죠. 아까 그린 그립과 D에 곱하기 1 마이너스 D 그래서 이런 포물선 그래프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혹시 따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열어놓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좀 스크립팅이라서 좀 고급 기능이라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혹시 지금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휴식을 할게요. 지금 조금 많이 배웠으니까. 지금 4시인데, 4시. 4시 1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나 저희 조교들한테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